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산단 2일산업 대형 폭발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사측이 무려 13개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걸로 확인됐는데 참여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증기 회수 배관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2일산업. 사측은 고인화성 화학물질이 저장 탱크에 30% 남아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참사를 불렀습니다. 작업을 할 때 사기 작업은 있었나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걸로 지금 절차상을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대형 폭발 사고를 불러온 유증기 회수 배관 작업은 처음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3개의 저장 탱크에서 사고가 난 똑같은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참여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13개 저장 탱크의 파이프 고정 부분에는 용접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 살았다며 안심하면서도 일손을 잡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똑같이 진행을 했죠. 조립을 해서 올려서 설치를 하면서 서포트 지지대를 대주는 그런 작업이죠. 용접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여수산단 폭발 사고도 시기의 문제였지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